USA 선장이 일단은 모터 오일레드 6인치로 한번 예. 40봉도 단차는 한 70, 80정도 70에 75에서 80 배짱 은양호 야 씨 난리 났다 여기 대천 제우스 한번 내려볼까요? 북쪽 암암리에 또 조용히 내려볼까요? 배는 많은데 아직 뜰채질하는 데는 아직 다 지금 시즌 자체가 이제 격비 시즌이라서 예. 선비를 조금 더 내가지고 머리까지 또 오고 깊은 수심에서 또 똥 때리는 또 시원한 손맛도 보고 하는데 물색이 썩 좋지가 않네요. 엄청 탁하네 여기도. 형광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는 딱 내 느낌의 모터홀레드 딱 컬러인데 내일 문어 가시나요? 현용 형님? 이트! 야 이거 끈적하다 광어가 살짝 물고 가만히 있어 와 깜짝 놀랐다 첫 스윙가 야 입질이 툭도 아니야 뭐가 끈적한데 살짝 내리려고 그래 딱 텅 이런 것도 없었어 살짝 끈적하게 붙어서 살짝 훅 내리더라고 웜을 밑으로 야 수심이 깊으니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좋네 지금 쓰는 거는 간지 에디션 예, 샘플로드 보 출시할 예. 오 야 지훈이가 봤다 야 지훈이 봤어 나 잡은 거 빨리 가볼까? 야 힘 잘 쓴다 무조건 나왔다 과연 오야 좋다 사이즈 좋다 6자 아, 돌릴게 다시 간다 낙윤님이 말한 8자는 아닌데 60 정도 된 것 같아 예 네, 쳤어 땡큐 아, 바로 연짝으로 나왔는데 사이즈가 이래요 지금 두 번째가 약 뒤쪽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사이즈가 다 6자네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 다음 주 시원하게 재보자 과연 바짝 잘 대봐 나 67 정도 보는데 그렇지 바짝 딱 67 나오잖아 태영 씨 기록이 62였는데 5cm를 오버했네요 67 격비에서 67이면 괜찮은 거야 진짜 괜찮은 거야 이맘때는 사이즈가 한 마리 한 마리가 굵네요 굵어 크고 저쪽 배짱호 선탑에서 하나 나오겠지 이트 모터홀레드 그쪽도 오케이 이트 입질이 광어 입질이 좀 지저분하게 들어와서 얘도 광어 좀 짠 건 줄 알았는데 아 오랑이네요 괜찮아 이 정도 우럭은 좋아 그렇지 왔어 레드로 툭 치고 가만히 있네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다시 텐션 바짝 잡아가지고 쭉 끌어쳐지 5자 빨간색에 맨 뒤에 빨간색 조사님이 한 네 대 한 세네 개 잡은 네 개 잡으셨나? 세네 개? 됐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네. 엔초비 쉐드로 바꿔봤는데 하나 나와주네 그래도 네. 오늘도 폭염인데 이트! 오! 야 터져버린다 줄을 아까 잡았을 때 몇 마리 잡았을 때 위에 좀 만져봤어야 했는데 그게 하나 아까 걸리더라고
자주 안 나고 오랜만에 나오니까는 바늘 쪽에서 터져버렸습니다. 그래서 힘이 좋고 카본 5호 정도는 안정적으로 써야지 이게 딱 밸런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. 지금 애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아 바닥이다 씨. 와 이다 고기다. 이야 들어올렸어. 들어올리는데 문어처럼 빡 붙어 있더라고.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. 으아 오늘 제일 큰 우럭인 것 같아 내게. 와 야광웜으로 약 올려가지고 라인 한번 맞아봐야 돼. 아 여기 또 기스 같죠. 으치 우럭인 것 같다. 오 야 우럭이 형광색을 야광을 많이 좋아하는구나. 예. 또 야광으로 하나 우럭 큰 거. 예. 2광 3우럭이네. 우럭이 앞서가네. 트리거 야광으로. 아 근데 나쁘지 않네. 이제 형님 여기 제게 더 크죠? 우럭. 포인트 이동하면 얘기할게. 건의할게요. 댄스로 뭐 나이트 막 한번 틀어드려야 되나? 있죠. 그치트 때렸어. 타이거 웜으로 이번에 툭 한번 때렸어. 남자는 타이거 아이가? 지금 이 시기에 타이거 웜 상당히 좋아. 타이거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름에 되게 좋아. 폭발력 있어. 마리스 폭발력 있어. 큰 것도 나올 때도 있고. 야 얘는 그래도 아까 내가 61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얘도 아 걔보다는 좀 힘은 안 쓰는데 무게감 좀 있거든. 또 라인 또 봐야 돼. 또 아까 하나 터졌어. 깊게 먹어가지고. 그렇지 라이스 꺼져. 예, 육자 두 번째 육자. 퍼플. 퍼플? 오 역시 앙큼에는 앙큼은 으아차. 아 요 정도는 드롭봉이지. 이번에 한 두 번째. 근데 기네요. 빵은 아까보다 작은데 기네요. 60 초반 세 번째 방어. 땡큐. 뭐? 금땡아 이트 퇴자. 야 입질이 사악하다. 사악해. 야 입질이 왜 이렇게 사악하냐. 갑니다. 아이고 잘다 자라. 봤지? 쟤는 이따 방생해줘. 모터블레드 잘다 자라. 야 이거 안 친다. 이거 우럭 같다. 누나 쇼크리즈를 다 잘라버렸어. 깔끔한 친구네. 깔끔해. 순수 깔끔한데 괜찮아. 다시 묶으면 돼. 안 치는 것 보니까는 우럭 같다. 나는 모터블레드의 놀램이랑 우럭 엄청 덤비더라고요. 아이고 나 와 잠깐 한 마리 했어. 불어. 네. 입질. 아 이건 광어가 아닌데. 이것은 광어가 아니고 잡어인데. 아 이 백조기가 나오네 웜에. 이만 아 미치겠다.
왕백조기가 나오네. 왕백조기가 바늘 끝에 살짝 걸려줘. 살. 아, 이만한 게 나오네. 이만한. 첫 번째로 광어 잡았는데 요거는 저 뒤에 가족분들 아버지랑 아들 두 명 오신 분들 있거든요. 여기다 아 아버님한테 이거 선물로 드려야겠네. 이거는 아,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. 안 돼. 여기까지 한 번. 안 돼. 이따 아우 뭐야 야씨 입질 안 돼. 궁시도, 격비, 동격비, 서격비, 병풍도까지 해서 싹 돌았는데 좀 어렵네요. 네, 상황이 네,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역대급으로 와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요. 오랜만에 나와가지고. 자, 오늘 10명 조항입니다. 오디세이요. 네, 10명 조항이고 26장에 물어 큰 게 많이 나왔거든요. 오늘 사이즈가 엄청 커요. 그래가지고 바로 심심하지 않게 즐겁게 잘 낚시 마무리했습니다. 사이즈들은 다 좋네요. 네, 그렇죠. 50자 중반.